의사야? 이걸로 안 되겠으니까 병원 가요. 상처가 깊어서 소독약으로는 안 돼. 병원 안 간댔잖아. 마음대로. 나 아픈데? 나 아프다고. 안녕하세요. 서울이죠? 여긴 강릉의 복도방이래요. 예예. 안녕하세요.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처자 하나가 알 막무가내로 학원 문을 열어달라는데 어떡할까요? 아 오바쁘게 찾아와서 청소를 좀 해놓고 가겠다나 뭐 어쩌겠다나. 예. 그럼 그렇게 하세요. 예. 자, 집주인인데 바꿔보래. 누군지. 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선생님? 정은영? 선생님. 할아버지한테 잠깐 다녀오려고 공항에 갔다가 제주행 비행기가 만석이라 그냥 무턱대고 이쪽으로 왔어요, 선생님. 갈 때 쓸 때 돌려주고 가. 예. 안채로 가는 문은 저쪽이라. 예. 보이라 너무 실게 돌리지 말고. 예. 이거 뭐 꼭
섬에 안 내려갈 핑계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. 사실 안 내려가고 싶은 핑계인데요. 피아노 학원 보조 강사라도 하면 될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. 당신 아니라도 안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. 먼지가 쌓여서 그렇지 아주 깨끗한 집이에요. 은호 씨 어머니가 깔끔한 분이었나 봐요. 여기서 어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고 어머니랑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겠군요. 은호 씨 어머니, 실례지만 저 이것 좀 봐도 돼요? 오냐?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요. 어머니가 당신 사진 여기다 두시고 꺼내보고 꺼내보고 하셨을 것 같았어요. 그렸다. 확실히 손재주는 당신보다 은섭 씨가 훨씬 나아요.